저 앞에 공사 중이네요. 한쪽을 막아놨네요. 중앙선을 막아놨습니다. 이곳을 지나다가 이럴 때는 수신호를 바꾸어야 되겠죠? 예, 수신호 바꾸. 자, 가겠습니다. 네, 공사 중. 저 앞에서 수신호. 아, 가라 그러네요. 네, 수신호 가라 그래요. 그래서 가는데. 이런. 아니, 나는 수신호를 받고 갔는데, 여기서요. 내가 수신호를 받고 가는 거야, 가라고? 가는데, 트럭이 한대 나가네요? 아, 저 트럭은 내가 눈에 봤어요. 그런데, 요 트럭이 또 나가요. 요 트럭은 깜빡이도 안 켰어요. 안 켜고, 아하, 여기 수신호 한 사람 또 있나요? 요 사람이 또 가라고 그랬나요? 이라, 에이그. 블박장이 잘못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저쪽 트럭은, 아, 나도 수신호 받고 가는 거야. 자, 너 수신호 받았지? 나도 요 사람이 가라고 그랬어. 그러면서, 나도 수신호 받고 가는데 뭔 잘못이야? 범처리 못 해줘. 요 공사업체를 상대로 해. 이렇게 나옵니다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저 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. 자기도 수신호 받고 갔다. 이럴 때, 공사업체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?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좋겠는데 자차 보험 가입이 안돼 있다네요. 수리비가 한 500만 원 나왔대요. 우리 자차 보험 가입 안돼 있으면 어차피 보험사 관여 안할 거예요. 경찰에서는 저 수신호 경찰에서 한 수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저 수신호는 무시해라. 그러면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? 트럭도 수신호를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트럭이 잘못 없다. 트럭이 100% 물어주고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왔으니까 공사 중에서의 트럭이 구상권 행사된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 시작. 트럭은 잘못 없다가 6%, 트럭이 100% 물어주고 그리고 구상권 행사된다가 94%입니다. 2번이 맞겠죠? 2번이. 왜냐하면, 자, 풀박차 가면서요. 처음에 여기서 가라고 그래요. 그리고 왼쪽엔 차들이 쭉서 있어요. 그러면, 아, 왼쪽에 차들이 서 있구나. 왼쪽에 차들이 공사는, 예, 작업하는 차들이구나. 그럼 나 가도 되겠지? 옳지, 여기서 가라고 그랬어요. 저쪽에, 이쪽에서,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를 막아놓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, 요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. 나 가고,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오는 차도 이렇게 가고, 나 빨리 가래. 옳지, 가야 된다. 그런데 저 앞에 차한대 출발해요. 아, 저 차는 내가 봤어요. 봤는데, 여기요, 요 차. 지금 저 앞에 차들이 막혀 있습니다. 저 건너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요. 이쪽으로 올 차들이 막혀 있어요. 이 차들은 내가 간 다음에 이렇게 올 거죠. 그러면 이 차는 가라는 신호가 무슨 신호예요? 아, 여기 차가 막혀 있으면 가도 좋다. 가도 좋은데 이렇게 꺾고 들어오려면 꺾기 전에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 없이 들어왔습니다. 그 앞에 차. 자, 저기서 저 차는 멀리 있으니까 봤는데, 아, 이 차는 똑바로 서 있어요. 이 차가 들어올 거 예상 못 하잖아요. 그래서, 이 경우에, 그리고 여기 수신하는 사람, 이건 안 보이죠? 요거는 저쪽에서 오는 차를 막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, 가도 되는데, 조심해서 가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저 트럭이 100% 물어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. 물론, 저 앞에도 트럭이 가네. 또 뒤에 트럭도 갈지도 모르잖아. 그건 조심해서 써야지. 혹시 모르니까. 네, 그런 의견.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. 근데 저 앞에 먼저 간 트럭은 멀리 있었고요. 내가 봤고요. 지금 이 트럭은 들어올 때. 중앙선 넘어서 들어오는 거. 중앙선, 하여튼간, 중앙선이든 차선이든, 예, 방향을 바꾸려고. 섰다가 출발하잖아요. 섰다가 출발할 때. 그리고 방향까지 바꾸면 봐야지요. 깜빡이 켜고. 그래서 저는 저 트럭이 100%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인데요.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할 게 아니라요. 저 트럭의 보험사 상대로 경찰에서 교통사고부 사실 확인은 발급받아서 일단 내 돈으로 고치시고요. 그리고 저 트럭을 상대로 어차피 소송하셔야 되겠네요. 자차 보험, 네, 가입 안 했다가 이렇게 자차 보험료가 제일 비싸잖아요. 대인, 대물, 자손, 자차. 이 중에서 자차 보험이 물론 오래된 차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료가 제일 비싼 것 같더라고요. 그렇더라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,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.